이번 시간에는 아주 자극적인 단어입니다. 들어! 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를 까라는 거야? 아니, 좀 표현이 좀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그런 말 써도 되는 거야? 제가요, 처음에 골프, 한국에 이제 와서 이제 골프를 가르치고 하는데, 버디, 빵카, 빠따, 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 버디가 뭐예요? 버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까라는 단어가요, 너무 저한테 강하게 오는 거예요. 제가 의천도룡기라는 그 무협 영화, 또 무협지를 좋아하는데, 거기서 최고의 권법, 구양신공입니다. 모든 권법을 쫙 흡수를 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내 권법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신기에 가까운 그런 권법인데요. 이 들어까는요, 정말 저희 이병옥 골프학교 포칠 팩토리에서 가장 궁극에 있는 스윙입니다. 들어 떨고, 들어 돌려, 뭐 퍼팅, 뭐 다 배우셨어요. 다 배우신 상태에서 이제 필드를 나갔습니다. 코스에 나갔어요. 그런데 코스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보면 이런 분도 있어요. 막 춤을 추죠. 막 내리고 뭐. 그럼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이제 선수도 지도를 합니다만 선수들한테 나와. 가방 싸. 들어가. 물론 한국은 비싸니까 말 못하지만 전지훈련 가면 들어가. 연습장으로 들어가. 누가 코스에서 연습하라고 그랬어. 코스에서 연습할 정도면 뭐하러 여기 나와. 연습장으로 들어가서 연습해. 이렇게 굉장히 무섭게 말을 합니다. 들어가는요, 거의 무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이 있으면 그때는 내 스윙에 대해서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떨고를 하고 있는지 돌려를 하고 있는지 그 생각조차도 필요 없고요. 공이 있으면 오로지 나는 얘를 쫓아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제 앞에 이 점이 이제 공이라고 생각을 하면 딱 준비가 됐죠? 그러면 들어 까는 거예요. 저는 스윙을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어요. 그냥 공이 있으면 들어 까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지금 스윙 두 번을 하고 나서 얼굴이 빨개졌는데 들어 까라고 하면 무조건 있는 힘껏 까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까의 핵심은 어떠한 스윙 모양을 생각하지 말고 공에 최대한 집중을 해라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윙을 할 때 제가 지금 방금은 이런 형태로 해서 세게 치는 형태의 까 하는 스윙을 보여드렸지만 까의 스윙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똑같이 까라는 동작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렇게까지 까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요. 정말 공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라. 단 이 순간에는 스윙에 있어서 들어 떨고건 들어 돌려건 무슨 누구세요건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할 일, 나의 본능적으로 공을 보고 이렇게 부드럽게 스윙을 해도 들어 까가 되면 굉장히 깔끔한 터치와 공이 힘있게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병옥 골프학교의 가장 궁극의 주문, 들어 까. 옆에 있는 코치들에게 한번 까보라고 하세요. 얼마나 잘 까는지. 아, 이게 까. 정확한 터치를 하는 방법이구나 라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코스에서는요, 절대로 스윙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들어 까는 겁니다. 아셨죠?